강릉에서 날아온 제보 하나. 아, 우리 남편이 내일 모레면 60이에요. 근데도 날마다 자식을 만든다고 밤낮으로 난리예요. 아이고야, 말려도 안 듣고 뭐라 그래도 안 듣고. 아니 대체 어느 정도길래 남편을 제보한대? 일인일에. 여보. 어디 계세요? 니셔 네, 대체. 아, 내가 SBS에 제보해. 뭐를 하는군요. 안녕하세요. 예의 바른 이분이 바로 문제의 남편? 내가 만든 자식들이 여기 있습니다. 보실래요? 백문이 불여 이겨 직접 확인해 나서는데. 뭐야? 어? 코가 세상에 그들이 다 모여 자식이 요 나무로 만든 사람. 시선이 닿는 것마다 나무 인형들로 수두룩 빽빽. 나무 인형 맞아요. 진짜 이거. 많아요. 그 인형 생김새는 조금씩 인형 다르지만 하나같이 긴 코. 아, 너 왠지 낯설지 않다. 목과 피노키오 인형이래요. 아. 피노키오 인형이요? 예.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부르는 어머나. 피노키오를 만드는 남자 권호복 씨. 다 크기가 모양이 다르네요. 좀 특징이 있는 게 요 관절. 어머. 팔이 다 돌아가요. 요렇게 다 어떻게 만드세요? 이 다리도 역시 똑같고요. 예. 와, 진짜 잘 만드셨다. 한마디로 관절 인형이란 말씀. 인형극 해도 되는 거죠? 예, 유연해요. 요 녀석은 한 몸에 머리가 세 개 달린 샴 쌍둥이. 이런 세 쌍둥이 처음일세. 버려진 나무인데 주소 와 보니 여기 보면은 가지가 한 개. 여기 두 개 요쪽에요. 요 뒤에 또 하나 있잖아요. 네. 어느 걸 하나 잘라버리진 않고. 나무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 만들었다는 아저씨의 작품. 감상해볼까나. 그래, 결이 다 보이네요. 잘라서 버릴 수 있는 옹이를 커다란 입으로 표현. 이야, 기발하다. 귀여워요. 나무의 뭉뚝한 부분은 만삭의 임신부라고 표현. 대나온 거예요? 힘들어하는 표정까지 살아있네. 이게 외래형 통통 한 몸매가 매력적인 돼지. 딸딸만 하네요. 요 녀석은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데 200년도 훨씬 넘은 한옥집의 대들보였다고. 엄마야, 각선미를 뽐내는 여인까지. 가슴도 있어요. 섹시했네요. 평범함을 거부하는 아저씨만의 특별한 작품들. 새벽까지 누워있는 여세 같네. 여자 피노키오 처음 보는데요. 암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네. 똑같은 피노키오는 근데 정말 똑같은 게 없네요. 피노키오도 없구만. 다 달라요. 네. 여기 우리 잠자는 안방인데 응? 여기 한번. 엄마야. 세상에. 안방이라든 이게 사람 사는 방이에요. 피노키오가 사는 방이요? 너무 많네요, 진짜.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자고 있나면 아침에 요래 눕혔는데 아주 사람 같은 느낌이 나요. 편안하게 자고 있잖아요. 집안 가득 있는 거예요? 예, 아직 밖에는 안 보셨는데요. 또 있어요. 밖에 또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또 있다거나. 진짜 여기는 다용도실인데 여기도 한번 보실래요? 우와. 가득 찼네요. 어머야. 여긴 어째 더 많은 것 같네, 그랴. 피노키오 2년 동안 시간만 났다 하면 만들어왔다는 피노키오. 애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이 콘테이너 새로 제작 주문해왔 그래요. 한번 보실래요? 우와. 대형 피노키오들이 있네. 오마야. 세상에, 이게 다 몇 개야? 2미터 길이의 피노키오가요.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자, 이 녀석은 자연 파마가 지대로다잉. 아줌마 스타일. 위에도 보면 넓 곳이 없어서 갖다 이래 눕혀놓은 거래요. 꽉 차있네요, 진짜. 네, 아주 꽉 차있죠.